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지역 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경제침략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병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며 일본이 그토록 내세웠던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과거보다 향상된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경제 독립시대와 기술 독립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경제침략 규탄대회장에는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인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등 지역구 도시의원들과 당원들이 대거 참가했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와 강제징용에 대한 정당한 배상 지급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